우리 옷장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여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아,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동부, 특히 뉴욕 뉴저지 에어리아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통적인 학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학군인 테너플라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개요, 현재의 정보상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현재의 위치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뉴욕에서 넘어오고 있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기준으로 써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여기 있죠. 그리고 넘어서 바로 이쪽이 이제 뉴저지 에어리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나가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쪽 동네 부분도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이 테너플라이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우스홀드 인컴, 즉 전체 가족의 인컴을 본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버긴 카운티라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살죠.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의 인컴 현재의 여기 기준점으로 해서 한 7만 달러 정도 되죠. 뉴저지의 인컴은 대략 10만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긴 카운티가 잘 산다고 하는데 버긴 카운티의 인컴은 한 14만 정도, 13만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테너플라이라는 곳은 하우스홀드 인컴이 20만 달러가 넘습니다. 20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것은 이제 가족 중간 가격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30만, 40만, 50만도 굉장히 많다는 소리겠죠. 2022년도 기준입니다. 자, 개인적으로의 인컴, 1인당 개인 인컴을 본다 그러면 2012년서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에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인 1인당의 평균 소득은 11만, 12만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의 인컴은 가장 높은 것이 이제 7만 5천 달러의 기본을 잡을 수 있고요. 버긴 카운티에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갭이 많죠. 뉴저지에 비하면 뭐 두 배 정도, 그 다음에 전체 미국에 비한다 그러면은 뭐 거의 세 배 가까이 기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전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80% 이상을 보여지고 있고 뉴저지 같은 경우에서는 70% 정도를 보이고 있죠. 버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5% 평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뉴저지하고 버긴 카운티하고 테너플라이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Born in USA의 퍼센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2022년도 기준입니다. 자, total crime, 범죄율을 한번 본다 그러면 현재 2021년도, 2022년도가 이제 팬데믹 기간이죠. 사실 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이 범죄율이 좀 높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4월달, 2021년도에 4월달 이전과 2022년도 10월달 이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보를 알아봤고요. 지금서부터 전체 동네 분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너플라이의 동네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영상의 날짜는 4월 24일 2024년도 찍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무가 좀 푸르름이 덜하죠. 좌우로 보시면 조금 한적한 분위기로서 조용한 동네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반적인 도로 사정이 그렇지만 이 아스팔트의 컨디션은 인컴이 높고 잘 사는 동네라고 해도 포장 상태가
사실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보이는 모습은 뭐 미국의 전형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차별화가 상당히 많지만 나무로 되어 있는 전봇대가 주렁주렁 보여지고 있는 모습도 정감 있다 볼 수도 있고 조금 낙후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현재 타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테너플라이의 유일한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장면은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 내에는 한국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주재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왔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를 하면서 혹은 이 버긴 카운티 내에서도 이 책들을 교환하면서 비치를 해두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의 도서량이 많고요. 도서관 안에는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도 거의 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또 앞에 지금 보이는 곳은 동네에서 또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약간의 간이 축구장, 야구장의 개념입니다. 몇 년 전에 인조로 잔디장을 바꿨고요. 그 전까지는 천연 잔디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인조 잔디로 바꾼 상태입니다. 저쪽에 꽃이 만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인조 잔디입니다. 자, 테너플라이의 아주 중심가인 타운입니다. 사실 이 타운의 모습은 3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양쪽에 현재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인분들은 네일 가게가 한 다섯 군데 있는데요. 이 네일 살롱은 모두 한국분들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활성화가 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운은 1894년에 현재 이루어진 타운입니다. 아주 조용하죠. 네, 앞에 보이는 네일 살롱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의 동부 쪽의 모습이 그렇지만 1층 혹은 3층까지가 대부분 건물 규모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파마시 그리고 부동산 각종 뭐 샌드위치 가게, 피자 가게, 그리고 일본 식당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킹은 현재 코인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타운이기 때문에 코인을 넣지 않고 그냥 스트리트 파킹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사실 버긴 카운티 내에서 돈을 안 넣고 스트리트 파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테너플라이 지역은 상당히 조용하고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미국도 SUV의 선호도가 높아서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릿에 세워져 있는 차의 뭐 70% 그 정도는 SUV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4x4를 운영을 많이 합니다. 동부다 보니 눈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계절을 뚜렷이 가지고 있고 눈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뉴턴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중앙선이 두 줄로 노란색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적으로 로컬 지역에서는 뉴턴을 큰 부담 없이 사람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점도 미국의 전형적인 동네 시골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와인샵도 있고 그리고 각종 샌드위치 가게 그리고 뭐 치즈 가게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꼭 치즈 쪽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어들이 있죠. 베이커리도 그렇고요. 자, 앞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중심부의 저 동서남북을 따졌을 때 가운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철도역입니다. 테너플라이 역인데요. 바로 유타운인 버긴 필드라는 지역에서 철도 사고가 큰 사고가 있은 후에 철도 운영을 버긴 필드, 크레스킬, 테너플라이, 클로스터 한국분들이 다 많이 사는 데인데요. 철도는 있지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아시아나 셔틀버스가 유일하게 정차를 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클로스터, 테너플라이, 팰리사이드 파크 이렇게 정차를 해서 바로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게 되는데 그때 스탑을 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이제 세탁소와 부동산 수십 가게가 있고요. 왼쪽이 이제 철도역이었는데 지금은 카페테리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롭죠. 뭐 가격은 상당히 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부담이 되는 요즘 물가에서의 그 지역의 카페 가게요. 오른쪽은 보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물론 레노베이션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증축과 개보수라 그러죠.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말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손님들이 많고 여유롭게 차 한 잔 브런치를 먹게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철도에 저 기차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녹이 쓸어 있고 잔디와 잡초가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저녁과 여름이 되면 상당히 좀 운치는 있습니다. 타운에 가로수와 조명이 많이 비춰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공원도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 재외동 포천과 또 영사관을 통해서 한복의 날 홍보를 할 때에 이곳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이는 건물이 말씀드렸던 기차역이었고 지금은 카페테리아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뭐 미국의 특징이라 그러면 잔디를 밟아도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do not enter죠. 잔디 밟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는 잔디 밟아도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좀 더 밟아주세요. 잔디가 잘 자라도록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건물이 역사가 상당히 운치 있죠. 고풍스럽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사거리를 기준으로 왼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유일한 쇼핑센터입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마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슈퍼마켓.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음식점인데요. 사실 주말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베트남 음식, 중국 음식, 유럽풍의 음식, 그리고 일본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약국이 있는 몰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것이 식료품과 피자집, UPS 스토어가 있는 조그만 타운 내의 유일한 테너플라이의 쇼핑몰입니다. 많은 쇼핑몰의 회사가 바뀌었었는데요. 지금은 스탑앤샵이라는 동부 쪽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식료품 슈퍼마켓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곳에서 이제 UPS 스토어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테너플라이의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 예,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건물 뒤에 조그만 운동장이 있고요. 아침이면은 학생들을 내려주고 오후에 2시, 3시가 되면 픽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도로이고요. 건너편으로서는 이제 미들스쿨, 즉 중학교의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의 끝이 이제 중학교가 되는데요. 현재 이 학교들은 예전에는 이 펜스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공이 날라오기도 하고 이곳에 서서 야구도 하고 뭐 각종 볼 스포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이 날라오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뭐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펜스가 설치가 되겠죠. 저 앞에 보이는 곳에서는 이제 미들스쿨과 하이스쿨에서 가끔 경우에 따라서 졸업식을 하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아니면 저녁이면 오픈하기 때문에 타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운동을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미들스쿨 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학교의 건물, 특히 동부 쪽의 중학교들의 건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어컨은 중앙 냉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창문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파킹랏입니다. 교직원 파킹들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교장 선생님 주차자리, 또 교감 선생님 주차자리, 이렇게 미국도 나눠져 있습니다. 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의 흐름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찰이 학교 내에 경찰도 있지만 저렇게 상주를 하기로 하죠. 자, 다음으로는 길 건너 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에서는 한인분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이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입니다. 상당히 대학 진학률도 높고요. 또 SAT라 GPA를 받는 부분에서 타의 주종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너플라이의 인컴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분들, 주재원분들, 유학생분들, 또 현지분들조차도 뉴저지에서 산다면 이 테너플라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테너플라이의 또 진학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 구성원에 있어서 인컴도 높고 진학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 또 많이 다니고 있고요. 우리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도 선호하고 있는 이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의 정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정문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내려주고 고등학생들도 학교를 등교할 때는 내려주고 오후에는 픽업을 하기도 하니까요. 일방통행으로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굉장히 막히기 때문이죠. 이 학교 앞에 바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렇지만 지각이 많습니다. 왜? 학교가 가까우니까. 자, 여유롭죠. 네, 지금은 이제 학교의 수업 중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미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학교에 대표적으로 성조기를 크게 걸어놓는 것이 모습이 공통점이죠. 자, 이곳은 학생들과 교직원들 이 세울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또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오후에 부모들이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죠. 앞에 보이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옆에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새로 진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아주 단독 건물로서 많은 일을 하죠. 각종 프로그램,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한인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KCC라고 하죠. Korean Community Center라고 해서 학교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생 어른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 때 진실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